근데요, 대주님, 대주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예, 예. 대주님, 지금요, 어? 예. 너무 애기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요? 네. 제가요? 어? 좀 철은 없죠. 철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아, 그래요? 예. 철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조금 있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네. 그게 남들 눈에는, 네. 동자 눈에는 해나가 보이고, 네. 남들 눈에는, 조금 철없어 보일 수도 있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네. 특히나 이런 남자들 동성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동성에서는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에서 항상 걸리냐면 여자. 어. 이성 관계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동요되거나 내가 매력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거는 못 된다는 얘기예요. 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그냥 직업적으로나 뭐나 그래도 장가 갈 수 있는 이 여건은 그래도 충분히 되거든요. 네, 솔직히. 네,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뭐 능력이 없거나 막 이러지도 않아요. 네, 어? 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성격이란 말이야. 네. 남자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네. 이렇게 뒤처짐이 있거나 누구랑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다거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네. 항상 이성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또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성한테. 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니까 그거는 극히, 네. 당연한 일인데, 네. 이성한테 관심 없지는 않아요. 근데, 네. 내가 항상 어디 부분에서 이성한테 이렇게 좀 어림을 좀 보이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아니면 어리숙한 반면에 또 반대편으로 너무 고지식한 부분은 좀 가지고 있어요. 저 하나 여쭤볼게. 지금 혼자, 여기 인천에서 혼자 사세요? 예, 예. 어? 예. 혼자 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 그 패턴 자체가요, 너무 단조로워. 그리고 첫째, 너무 게을러. 근데요, 대준이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본인 명의예요. 예. 어? 예. 근데 지금 문서가 또 들어올 게 있으세요. 제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서를 잡는다는 얘기야. 예. 자, 결혼 문서도 문서고, 예. 그 다음에 회사에서 승진도 문서고요. 예. 이동도 문서예요. 근데 우리 지금 대준 직장 생활 하세요. 예예. 어? 근데 이게 지금 창업을 할 수 있거나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계선상에 있는 일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문서가 하나 또 들어온단 말이야. 어? 근데 이 문서가 어디에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네. 뭐를 할 수 있는 문서라 그래. 이 문서를 49살까지 좀 잘 잡아라. 까지 좀 잘 잡아라. 지금서부터? 네네네. 그래. 지금서부터 49살까지 잘 잡아라. 이거를 놓치면 53살에 잡습니다. 네? 이거를 놓치면, 기억을 조금 해 두시고, 그 다음 자꾸 보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양쪽 다 살아 계세요. 예, 예. 근데 항상 우리 그 대주님이요. 예. 부모님한테 정말 그렇게 지극한 효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부르지도 아닌데. 아니요. 지극한 효자는 아닌데, 네. 이렇게 나중에는 조금 본인이 부모님 곁으로 조금 가셔야 되거나 부모님 때문에 근심 걱정이 조금 몇 년 상간에 조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지 아프실 일이 조금 있어서 본인 이렇게 마음이 좀 부모님한테 갑자기 이렇게 좀 신경 쓰시고 마음 고생을 조금 하실 일이 조금 있으시대.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 또한도 건강을 조금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된대. 대주님, 그 다음에 몇 년 상간, 3-4년, 한 2-3년 사이에는 동거래 하시면 안 돼요. 아시는 분 보증을 쓴다던가, 뭐 빌려준다던가, 너무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를 한다던가, 막 이렇게 주식과 비슷한 투기성인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조금 손재를 무슨 머니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 있거나 그러면 손재가 조금 따르겠다. 이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서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은 하세요. 궁금하신 거. 저요? 아니 그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며 노후는 어떻게 근데 내가 있잖아요 지금 네. 몇 년 상간 점사를 거기 다쳤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 동자가 아까 하는 말 동자간 얘기야. 항상 마음 한켠에 내가 표현을 어리다고 했는데 동자 같은 마음을 좀 갖고 사셔. 우리 같대 우리. 아 그래요? 이게 순수한 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 생각에서 좀 어리고 순수한 면이 있어서 이게 이성 얘기를 먼저 했잖아 동자가. 이런 사회생활 할 때는 전혀 미숙한 게 없는데 이성 간의 교류를 할 때 아까 내가 첫 마디에 동자가 동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 보고 미숙한 면이 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좀 키워. 그래야지 너 장가 갈 수 있어. 삼촌아.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네. 여자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나도 좀 꾸미고 이해했어요? 운동 좀 하고 적당히 먹을 거 먹고 집에서 갇혀 있지 말고 헬스장이라도 다니든가. 아 그래요? 딱 아시네 근데 동자가 스타를 딱 아시네요 집에.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인스턴트 너무 먹지 말고 뒹굴뒹굴 그만하고. 아 그래요? 엉덩이 무겁대.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무겁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내 외모도 꾸미고. 이해했어? 아 예. 요즘에 그래야 장가를 간다고 했지. 가기 힘들다는 얘기야. 나를 좀 꾸며. 아 그래요? 그럼 여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좀 이렇게 하고 안 그런 결혼하기 힘들다고. 내가 갖춰놓을 거는 다 갖춰놨잖아. 그렇죠. 직업이 됐건 뭐를 됐건 다른 건 다 괜찮아. 성격도 괜찮고 난 배려의 심도 되게 좋고 눈물도 많고 동자가 이러는 텔레비 보면서 막 우는데 슬프고 나오면 아 맞아요. 혼자 막 이렇게 막 나쁜 놈 있으면 씨 이러고 혼자 이러는데 동자가 텔레비 보고 울기도 하고 감성도 많고. 근데 이게 여자들 앞에 쓰면 이제 이게 자기가 여자라고 느끼는 이성한테 가면 이제 이게 얼음땡 해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거 데이트도 신청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장가를 가네. 거울을 딱 보래. 거울을 딱 보세요. 내 모습을. 여자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알았지? 건강은 괜찮나요? 건강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지만 이렇게 췌장이나 대장 쪽 이쪽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시고 좀 잘 체하세요. 아 예. 보기보다 잘 예민하셔. 잘 체하십니다. 뭐를 먹으면 천천히 드시지 못하고 급해요. 보기에는 지금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는데 포대아성처럼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보기보다. 제가요? 네. 몸만 느긋느긋해요. 생각 급한데 몸만? 아니 어떤 거에 의해서만 뭐 일적인 거나 누구한테 뭔 얘기 딱 들었을 때 훅 하는 그런 거 있어. 욱 하는 거 사회생활 할 때 이거는 급해. 근데 이성한테는 항상 꼬리를 내려. 이해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만이야. 전제가. 예. 말 한마디 못 붙여. 장가 가겠어? 살 빼. 살 빼갖고 와. 아니, 그럼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금전. 여보세요. 금전은요. 여보세요. 본인 사업 안 할 거잖아. 떼돈을 벌지는 못해요. 여기는 차곡차곡. 그래서 내가 이제 장가를 갈 수 있는 내가 조건은 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셨어. 허튼 짓은 안 한다는 얘기야, 고로. 이해했어? 내가 조금 자신감을 뿜뿜 하려면 내 외모에 포대 화상에서 현빈 대불어. 알겠어. 알지? 그럼 장가 갈 수 있어. 아, 인연은 있어요, 인연. 인연도 내가 노력에 따라서. 밖에를 안 나가고 있어요, 씨. 예? 그거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한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아우 귀찮아. 그것도 있어. 아우 귀찮아 이래. 그 말하지 마. 무당 테스트 하지 말고. 동자가 그잖아.
딱 이 딱 들면서 어 아이같이 순수한데 네. 이해했어? 어린 것도 있다고 이게 네. 누구한테 이성한테 가 알론 그 돈은 그냥 평준화로 해주고 가 허튼 짓을 안 해요 이 양반 알겠습니다 자 살 빼고 예 아 네. 다시 한번 올게 어 살 빼고 장가 네. 가고 싶을 때 와 예 네. 소개시켜줄게 예 네.